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듀스 101. 101명 중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한 명쯤은 닮은 사람이 있겠죠?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네. 씻고 온 뒤 머리를 먼저 말려주세요. SMP 과일 젤라또 영양 마스크. 이제 아침에 부어있는 붓기를 이제 빼려고 마스크 팩을 찾아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갔더니 편의점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샀습니다. 10분 동안 붙여주고 마스크팩도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 뒤에 떼어주고 잘 흡수시켜주세요. 차인박 프로폴리스 앰플 크림으로 이제 피부를 약간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데 참 네, 주물럭주물럭. 차인박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로 이제 칙칙한 피부를 다시 촉촉하게 해주고, 레브론 컬러 스테이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23호로. 저는 23호, 좀 피부가 어두운 편이라서 23호로 했어요. 콕콕콕 이제 퍼프로 찍어 발라주세요. 퍼프를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좀 제가 싼 걸 샀더니 안 좋아요. 2000원짜리 샀더니 제가 쓴 건 하우스 퍼프였습니다. 대충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웨이크메이크 브라우니. 네, 이걸로 눈썹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콧대, 그니까 뭐지? 코 쉐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해줄 거예요. 음영도 넣어줄 거예요, 이걸로. 근데 네, 좀 빡세게 넣어야겠죠? 제가 코가 별로 없으니까 빡세게 넣어준 다음에 이제 잘 뭉치지 않게 경계선을 잘 브러쉬로 풀어주세요. 눈썹도 이걸로 그렸는데 괜찮더라고요. 괜찮죠? 아이미미 멀티스틱 러브터 브론징. 윤곽 스틱이죠? 저는 스틱이 집에 하나 있긴 한데 스틱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주 빡세게 없어진 턱을 찾아서 완전 이제 턱이 반쪽이 됐는데요, 그냥? 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잘 뭉치지 않게 잘 펴발라주세요. 네, 대충 끝났고요. 웨이크메이크 피넛버터. 이걸로 이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이제 눈을 떠갔다가 떴다가 이제 웃었다가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애교살을 이제 선생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애교살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니까 보이시죠? 한쪽하고 안 한쪽 차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웨이크메이크 16컬러? 이게 16가지 컬러가 있는데 네, 저는 몇 개 안 쓸 거예요. 요거 한 4개 정도 쓸 건데 이걸로 이제 애교살 그린 눈에다가 좀 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일단 어두운 컬러로, 무슨 컬러를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두운 컬러로 일단 눈을 좀 더 확실하게 해준 뒤 이렇게 해주고, 이제 황금색이 있어요. 펄이 들어간 황금색으로 이제 이렇게 눈을 좀 더 뭐랄까 반딱반딱하게, 펄이 들어간 거니까 눈을 좀 더 포인트를 살려주고, 이제 핑크색으로 더 조금 네, 근데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루나 페이스메이커 1호 라이팅. 이제 하이라이터로 T존 부분하고 앞광대 쪽이랑 앞턱 쪽을 이제 좀 더 애가 활동감 있게, 입체감 있는 얼굴을 표현해 줄 겁니다. 뒤에 있는 브러쉬로 잘 펴 발라주시고요.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이제 입술 색을 표현해 줄 거예요. 이게 좀 진하긴 한데 면봉으로 그래도 잘 펴 발라가지고, 이제 방송용은 또 튀어야 되니까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대충 완성이 됐습니다. 갑자기 뭐 하나 봤더니만 누군지 아세요? 아니 닮았어! 이 패션왕이 나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 진짜. 일단 머리를 내렸는데
머리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상 하고 나니까 101명 중에 닮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일단 머리를 올려봤습니다. 올렸는데 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강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안녕. 이 영상도 재밌답니다. 구독도 해주세요.